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똥꿈. 그죠? 똥의 주인이 있으면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쌌거나 아니면 남이 싼 똥이거나 돈이 이제 분산이 되고 흩어지는 꿈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오늘 컨텐츠는요, 네. 알쓸신무 컨텐츠입니다. 아, 알쓸신무? 네. 네. 어떤 컨텐츠인가요? 주제는요, 네. 로또 꿈 같지만, 로또가 아닌 꿈. 아, 로또 꿈 같지만, 로또가 아니다. 근데 보통 로또 꿈을, 이렇게 영상을, 컨텐츠를 잘 촬영하지 않나요? 왜 아닌 꿈을 촬영하는 거죠? 이게, 네. 로또를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? 당첨되는 사람은 좀 극소수잖아요. 그리고 로또 꿈이라고 해서 네. 로또를 수십만 원어치를 샀는데 네. 결국에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아가지고 좀 네. 방패를 받던 지인분이 계셨거든요. 아, 그래서 이제 로또 꿈 같지만 로또가 아닌 꿈을 좀 이야기해서 조금 그런 이제 쓸데없는 금전적인 낭비를 줄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자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몇 가지 이제 조금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려 보는 걸로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첫 번째로 로또 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똥 꿈이죠?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똥꿈에 대한 이제 해몽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로또 꿈이 아닌 똥꿈은 그 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똥의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쌌거나 아니면 남이 싼 똥이거나 이런 똥은 안 됩니다. 그냥 내가 가다가 그냥 똥이 우연히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걸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게 로또 꿈이 되거든요. 근데 또 이 꿈이 똥이 있더라도 내가 나나 다른 사람이 싸지 않았더라도 이 똥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은 이건 또 돈이 이제 분산이 되고 흩어지는 꿈이기 때문에 똥 꿈이더라도 로또가 아닌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돼지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. 여러 가지 돼지 로또 꿈이 많은데 돼지 꿈 중에서도 재물의 그 로또 꿈이 아닌 확률이 높은 꿈은 한 마리가 아니라 되게 여러 마리가 있는 돼지 우리를 보는 꿈 있죠. 이거는 그냥 뭐 내 돈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돈, 많은 돈이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간다라는 꿈이기 때문에 로또 꿈 같으면서 로또 꿈이 아닌 대표적인 꿈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알 꿈을, 그쵸, 알, 뭐 파충류의 알이나 뭐 그런 알의 꿈을 또 금전으로 보기도 하는데 뭐 바다 거북이 알이나 아니면 뱀의 알이나 뭐 그런 알들 있죠. 뭐 개구리 알이나 이런 알들이 막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동전이 많이 쌓여 있는 형태라고 해서 돈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또 돈 꿈이 아닐 때가 뭐냐면은 이 알이 깨트려지거나 알에서 새끼들이 부활을 하거나 이러면은 로또 꿈이면서 로또 꿈이 아닌 꿈이 되게 돼버립니다. 오히려 내 재물이 나가는 꿈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삼삼 꿈 있죠. 삼삼 산에서 이제 뭐 약초나 귀한 약체를 구하거나 이제 삼을 이렇게 구하는 꿈을 또 로또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실질적으로 로또 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약초를 채집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챙겨가지고 내려오는 꿈 있죠. 이거는 내가 걱정만 하다가 운이 날아가 버리는 꿈이에요. 그러니까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약초나 산삼 꿈을 꾸더라도 챙겨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꿈은 또 로또 꿈 같으면서 또 로또 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네, 오늘 로또인 듯 네. 로또 아닌 꿈에 대해서 네.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네.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.
이제 흔히들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, 원래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 로또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뭐 판매액이 더 많아진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. 다들 이제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데, 로또를 산다는 그 자체에 조금 의미를 많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이제 뭐, 월요일날 로또를 사게 되면은, 일주일에 뭔가 행복한 상상을 통해가지고, 저희들이 이제, 일상적인 삶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? 딱히 당첨되지 않더라도, 로또를 사고, 그 희망을 품는 것에 큰 뜻이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, 그래도 로또 꿈을 제대로 꾸셨다면, 다들 로또 1등 당첨, 대박이 나시기를 하늘들이 또 기도를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